12월 중국 우한에서 신종 감염병 코로나19가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는 빠르게 전 세계로 확산되었는데요. WHO는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지난 2월 3일 첫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2월 16일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1차 유행이 시작됐는데요. 이에 보건당국은 신천지 교회를 강제 폐쇄 조치했습니다. 4월 중순까지 이어진 코로나19는 6월 20일경 소강 상태를 보였는데요. 일주일 만인 6월 27일 광주 금양 오피스텔을 시작으로 코로나19 2차 유행이 시작됐습니다. 종교시설, 사우나, 요양시설, 유치원 등 시민들의 일상 속에 급속도로 코로나19가 침투했는데요. 유아부터 노인까지 코로나19가 퍼지며 지역사회에 비상경보가 울렸습니다. 이에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했습니다. 광주광역시 방역 대응 체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합니다. 모든 시설의 집합, 모임, 행사가 금지됐고요. 광주 내 모든 초중고등학교는 등교를 중지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7월 17일 확진자 0명을 기록했지만 송파 60번 확진자 방문으로 하루 만에 다시 코로나19가 확산되며 600여 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 후 광주의 강력한 조치로 최근 7일간 지역 감염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는 내일 8월 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단계로 전환합니다. 다수 집합 모임 행사 금지 조치를 해제했고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도 개장을 했습니다. 야구와 축구 경기장도 전체 관중석 10%에 한해서 관객 입장을 허용했는데요. 종교단체, PC방, 목욕탕, 장례식장은 오염 시설이기 때문에 별도 해제 시까지 행정조치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언제나 방심은 금물, 마스크는 꼭 쓰셔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개인 예방수칙 잘 지켜서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 보내세요.